그럼 양파 몇 개일까요? 자, 우리가 몇 명이지? 하나, 둘, 여덟 명이니까. 나까지 아홉이지. 나까지 아홉이지. 아, 드실 거예요? 나 안 먹어? 야, 나도 당연히 먹어야지. 아, 죄송한데 진행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? 나를 그럼 나가서 칼국수 먹고 온다. 아, 같이 먹어요, 같이 그래. 먹어요. 야, 근데 세영아. 네. 세찬이가 집에 가서 소민이 뭐 얘기 안 하던? 방송에서 얘기 못하니까 못하죠, 제가. 아, 오빠 뭐야, 욕했어요? 아니, 엄청 칭찬해, 엄청. 세찬이가... 세찬이가 저 안 사랑한대요? 세찬이가 저 안 사랑한대요? 너무 좋아하지? 너무 좋아하지? 이번에 저기 놀러도 재밌게 갔다 오고. 어, 맞아요. 알고 있고. 진짜 소민이 어머니가 세찬이를 너무 좋아하신대. 사위감으로 생각할 정도로 진짜 엄마가. 잘 못하는데 오빠 그냥 되게 크게 썰면 되죠? 어, 그 정도면 충분해요. 그쵸? 충분해, 잘하네. 오. 그래서 잠깐만. 나 약간 오빠랑 음식 코드 맞아, 기분 좋아. 나 약간 오빠랑 음식 코드 맞아, 기분 좋아. 다행이다, 아무도 안 맞았는데. 자, 이제 판은 내가 쓸까 이제? 쓸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. 세영이 오빠 되게 자상하다. 와, 오빠 잘한다. 잘한다, 오빠 멋있다. 와, 세영 오빠 진짜 깔끔하다. 나는 사실 요리하면 여기 다 엉망인데, 주변에. 오빠는 엄청 정리정돈 잘해가면서 안 해요? 너 지금 나한테 깨부리는 거지? 너 지금 나한테 깨부리는 거지? 너 세찬이야, 세영이야? 너 세찬이야, 세영이야? 형제간에 지금 너 불난난다. 어? 오빠, 저 어? 진짜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? 두 남자 사이에 껴보는 거. 아, 제가 또. 또 시작됐구나. 내가 한 가정을 파탄내는 게 한 가정을 파탄내는 게 너가 떠나고 나고 여기가 파탄되는 걸 원하는구나. 네, 맞아요. 송강이고 뭐고 강경 여자친구 막 헤어지고 막 전설 때문에 맨날 소리하네 얘가. 아니 진짜 소민이가 와주니까 너무 저 고마운데 소민이는 내일 가잖아. 제니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제니야 빨리 와라. 잘 지내니?